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는 인구정책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할 시민 300명을 11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오는 11월 28일 천안박물관 공연장에서 개최될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 대표 인구학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토크 콘서트는 참석자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 팝업전을 클릭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가을호가 발간됐습니다. 소식지는 올해 세 번째 발간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 동향, 자원봉사 단체들의 현장 스케치,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 가입과 활동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는데요. 특히 지난 7월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을 담아내어 봉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2000부로 제작된 이번 소식지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에 배부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내년부터 1시간 연장 운행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가 1일 2교대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에 시는 공영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일부 노선을 정비하고 1일 2교대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터미널과 역사, KTX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탑승객 인원을 감안해 인건비가 절약되는 마중버스를 1시간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책으로 시내버스의 친절한 운수종사자 채용, 운수종사자의 이직률 감소와 신뢰성 회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둔청 장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3개소에 파랑색 우체통을 설치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제보를 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장애 등의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방임 학대 등 어려움에 처한 아동노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어르신을 위한 참 쉬운 복지 책자를 발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부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노후 설계와 노인복지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서인데요. 분야별로 돌봄, 일자리, 생활, 여가, 건강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이 보기 쉽도록 큰 글씨체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담당 부서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승일실업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36입니다. 세광 N7-2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시설관리기사를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 1길 20구입니다. 대동산업주식회사에서 설비보존공무, 전기영선원,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950만 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1,019 2길 150입니다. 주식회사 캠코정밀에서 중국 해외영업 및 기술영업지원사원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8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단로 118입니다. 주식회사 아인스에서 교대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4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 3로 15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